안녕, 내 이름은 최수연. 내 얘기 한번 들어볼래?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2년 전이야. 너랑 하면 졸려. 들었어? 어, 그래. 나랑 사귀던 녀석이 헤어지면서 한 말이야. 악이라고 눈꽃만큼도 없어 보이는 얼굴로 심지어 순진한 미소마저 띄우며 녀석은 말했었지. 나랑 하면 졸린다고. 차라리 악이라도 있었다면 내가 이 지경까지는 안 됐을 텐데. 날 닮아 지독하기도 섬세한 나의 거시기는 그날 이후로 자리 보존하고 누워버렸지. 무슨 수를 써도 일어날 생각을 낳는 똘똘이를 붙잡고 고군분투하길 몇 개월. 난 구국의 결단을 하기에 이르렀어. 즉, 포지션 체인지를 결심한 거지. 아, 이봐 이봐, 웃지 말라고. 말로는 간단할지 모르지만 사실 이건 어마어마한 일이야. 이 최수연님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춘기 시절 게임을 자각한 이후로 단 한 번도 남에게 깔려본 적이 없는 몸이시라고. 하, 어쨌든 바텀이 되기로 결심한 나는 나의 상대가 될 만한 멋진 남자를 찾기 시작했어. 내 상대가 될 남자라면 최소한 나보다 키가 커야 하고 인물도 좋아야 돼. 그래서 난 최대한 많은 남자들을 만나기 위해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돼서 이 회사 저 회사를 옮겨 다니기 시작했어. 그리고 지금 내가 속해 있는 이 이모탭이라는 회사는 7번째 회사지. 럭키 세븐이라고. 혹시라도 괜찮은 남자가 없을까 나는 잔뜩 기대를 했지. 치, 그런데 럭키 세븐은 개뿔. 사장은 야쿠자라는 소문이 돌질 않나. 남자들은 죄다 수준 이하에. 아, 거기다 일은 왜 이렇게 빡세게 시키는지. 난 초인적인 힘으로 두 달을 버티고 계약기간 끝나자마자 재계약하자는 전무에게 말했지. 이 회사엔 내 취향의 남자가 없다고. 그러니 재계약 따윈 못한다고 큰 소리로 외쳤는데. 그랬는데. 아코비엘 커넥션. 원작 이젠. 센티멘탈 리진. 왜 그렇게 쳐다봐? 예? 뭐 묻었어? 아니요. 아, 그런 게 아니라 그 실장님 몸매가 굉장히 잘 빠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 몸이 좋다기보다는 날씬하다고 해야 하나요? 옷 입고 계실 땐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이쪽 허리 라인이 굉장히 매끄럽게 내려가네요. 별로 그냥 평범한데. 만세 만세! 몸 가꾼 보람이 있었구나! 아니요, 그렇게 날씬한데도 복근이 뚜렷해서 놀라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허리도 높고요. 그런가? 당연하지! 내 다리가 얼마나 긴데! 고등학교 때부터 어지간한 바지는 죄다 발목 위로 올라와서 옷 입기가 얼마나 곤란했다고! 자자, 어? 또 뭐? 또 뭐가 묻죠? 계속 말해봐! 더 칭찬해줘! 계속 칭찬해라, 서문티! 그리고 나한테 홀딱 반했다고 말해. 옷 입고 계실 때 몰랐거든요. 말랐다고 생각했는데. 마른 몸은 아닌데. 예, 이렇게 보니 아니군요. 그냥 마른 몸과 날씬한 몸의 차이를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럼 내일부터는 홀딱 벗고 일해야겠군. 그거 좋은데요? 아, 실장님 다 갈아입으셨어. 우와! 아니 태희씨 혹시 운동했어? 아, 예, 저 동아리에서요. 아니, 무슨 동아리였는데? 테니스요. 오, 테니스! 와, 어쩐지 팔 근육이 장난이 아니더라니까. 저기 나 딱 한 번만 만져봐도 돼요? 우와, 죽인다 진짜. 이 탱탱한 근육들. 김대리님, 왜 발을 밟고 그래요? 야, 쪼다리, 분위기 파악 좀 해라. 실장님이 계속 노려보고 있다고. 아, 실장님, 아니 저기 이건 다른 뜻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저. 자, 다 갈아입었으면 들어가죠. 아, 네.